시간이 다 됐다. 아유, 얘들아 밥 먹자. 어? 근데 아빠는 어디 갔어? 아빠 출근 준비하러 갔죠. 아, 그래? 아빠 아직도 출근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은 엄마가 오늘 아주 맛있는 거 해줬어. 기대되지? 뭔데? 바로 바로 우리 요르랑 미아가 제일 좋아하는 스팸치 무치 먹자. 와,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지. 나 시금치 안 먹을래. 왜? 시금치가 얼마나 피부 미용에 좋고, 어? 네가 키가 잘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아니야, 싫어. 나 시금치 안 먹을래. 나 언제 밥 안 먹어. 먹어. 너 안 먹으면은 용돈 없을 줄 알아. 어? 먹어 먹어. 이리 와야 맛있지. 좋아. 어이? 부족한 걸? 과자도 먹어야겠다. 오빠의 밥만 좀 닮아봐라. 시금치 더 먹어. 안 되겠다. 어? 시금치 또 왔네. 부족한 걸? 바나나도 먹어야겠다. 부족한 걸? 계란도 먹어야겠다. 우리 아들 잘 먹네. 걸? 아주 이뻐. 너무 부족해. 똥을 또 먹어야겠다. 그거 먹으면 안 돼! 시금치 싫어. 아휴. 아, 근데 이인은 왜 이렇게 안 내려오는 거야? 아침 식사 해야 되는데 회사 가야지. 자, 요리야, 이거 시금치 더 먹고 있어. 알았지? 아, 싫어. 엄마 아빠 불러올게. 여보. 아이고 아이고, 이거 출근하기 전에 어? 저번에 숨겨놨던 6만원 어? 비상금을 여보 몰래 숨겨야 될 텐데 이걸 어디다 숨기지? 어? 저번에 책장 어? 책 사이에 껴놨다가 어? 누가 책 보다가 내 비상금을 들켰잖아. 책은 안 되겠고. 신발장? 아니야. 그래. 화장실에다 숨기자. 화장실은 어? 아무도 모를 거야. 화장실 어디다 숨기지? 이 욕조 안에 숨기면 돈이 젖을 테고. 평규통에다가 숨기다가 만약 떨어지면 빠지면 어떡해? 여보! 여보! 아침 먹어야지. 왜 아직도 화장실에 있어? 빨리 나와. 알았어. 나 이거 세수만 하고 바로 갈게. 그래, 빨리 나와. 시금치 무침 잘 됐단 말이야. 알았어. 뭐야? 아! 당황해서 변기통에 빠뜨려버렸네. 아이, 진짜 이게 뭐냐고. 아이, 진짜 젠장아. 내 비상금. 아이, 진짜. 아이,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이. 뭐가 너무해. 빨리 시금치 먹어, 앉아서. 오늘 반찬 뭐야? 시금치 무침. 짜잔. 이거 시금치 무침이네. 와, 맛있겠다. 아, 요리야, 좀 먹어보라니까. 아, 싫어. 오, 시금치 무침 잘 됐는걸. 배불띠. 맛있지, 배불띠. 어쨌든 나 출근해야겠다. 요리야, 나 갔다 올게. 오늘 쉬는 날이잖아, 여보. 갔다 와. 조심히 갔다 와. 빵 시금치. 아, 이런 젠장할. 아이, 변기통 하나 내 피상을 빠뜨려 버렸어. 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아이, 빨리 출근이나 해야겠다. 아유, 우리 리아는 편식도 안 하고 이렇게 다 골고루 잘 먹는데 우리 요리는 시금치 편식 왜 이렇게 심한지 몰라? 응? 안 먹어, 싫어. 어, 너 지금 시금치 엄마가 열심히 해놓은 거 버리는 거야? 어? 엄마가 너무 많이 줬잖아. 그리고 나 시금치 먹지도 않은데 알면서 왜 다 알면서 시금치 먹지 마시자. 엄마한테 말 버릇이 그게 뭐야? 되게! 어? 인생을 살면서 어? 맛있는 것만 먹으란 법 있어? 어? 저기 먼 나라에는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휴, 편식하지 말고 빨리 이거 먹어! 다 먹을 때까지! 요르르, 용돈 없는 줄 알았어? 어? 아, 그런 게 어딨어! 다 먹고 나서 엄마한테 검사 맡아. 엄마 소파에 앉아있을 테니까 다 먹고 이봐 해가지고 확인해, 응? 남기기만 해봐, 아주. 저 먼 나라에 굶고 있는 애들 있으면 걔네들한테 나 개구로 붙였지 왜 나한테 주냐고! 이대로 시금치를 먹을 수 없지. 응?
시금치를 처리할 방법이 여기밖에 없단 말이지. 여기라면 증거도 남지 않고 엄마 몰래 시금치를 먹지 않고 모두가 평화로운 엔딩을 맞을 수 있어. 잘 가라 시금치. 뭐야? 엄마! 어. 나 시금치 다 먹었어. 어디 한번 입 벌려봐. 아, 잘 먹었네. 우리 딸, 아유, 기특해라. 시금치도 잘 먹고. 앞으로 편식 하지 마, 알았지? 아. 리아 왜 그래? 어디 불편하니? 화장실이 많이 급했나 보네. 오늘 변기 도라지가 없을지. 이제 물 내려볼까? 어? 오! 변기가 막혔잖아. 변기야 미안해. 너무 오지게 싸버렸어. 미안해. 제발 뚫려, 뚫려줘 제발. 축복, 축복, 축복. 어이, 뭐야 뚫리는 거야? 축복, 축복, 축복. 오, 야, 안 되겠다 엄마. 아이고 아이고, 오늘 면접을 봤는데 합격이 되었으면 좋겠다. 꼭 취직을 해서 월급을 타야 된다 말이야. 얘들아 아빠 왔다. 아유. 아빠 보이루. 그래. 아 요루야. 인가. 인가. 아 그래. 아 있잖아. 아빠 오늘 면접을 봤는데 아마 떨어진 것 같아. 축하해. 그 좋은 거 맞지? 좋은 거야. 아빠. 아 그나저나 아빠.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는? 엄마 옆집 엄마. 갔어. 옆집 갔어? 응. 왜 이 늦은 밤에 옆집을 갔지? 화장실에 막혔거든 화장실이. 그러니까 화장실을 쓰러 옆집을 갔다는 거야? 맞아 맞아. 응. 왜 우리 집 화장실 냅두고? 막혔죠. 변기가. 변기가 막혔다고? 아. 응. 아. 이런 젠장. 혹시 내 비상금이 들어가서 변기가 막혀버린 건가? 그랬구나. 그러면 내일 기사 아저씨 오나 봐. 그치? 맞아. 내 시금치 때문에 변기가 막힌 건가? 이거 화장실 이거 없어서 불편하겠네. 아유. 내 파이널 똥 때문에 변기가 막혀버린 건가? 아 어쨌든 오늘 좀 시간 늦었으니까 빨리 올라와서 자. 네 아빠. 굿나. 아 잘 자. 리아야 뽀뽀해 주고 와야지 아빠한테. 아 맞아 아빠. 그래 잘 자. 하여 아여. 내 비상금 이거 어쩌면 좋아. 아유.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변기 수요정이야. 에이 친구들 큰일 났어. 여기 이 변기수가 막혀버렸다고.
이거 이거 누가 막히 했는지 혹시 알고 있니 친구들? 아 그렇구나 김리아라는 애가 병기를 막게 했구나. 이 녀석 뚝배기를 없애줘야겠어. 기다려 친구들. 친구들 혹시 이 친구가 김리아란 친구니? 아 그렇구나. 아 리아짱 리아짱. 아 너 누구지? 아 안녕 친구. 나는 병기 병기 병기스 여정이라고 해. 어 이상하네 이상하네. 에 혹시 너가 그 2층에 있는 병기를 부쉈니? 맞아 난 것 같아. 미안해. 이 자식 너도 안 되겠구나. 너도 좀 맞자 이 자식아. 이 자식. 아, 미안해. 아, 아무튼 이게 문제가 아니라 리아짱 지금 큰일 났다군. 무슨 문제지? 지금 너가 지금 병기를 막아버려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병기 나라가 지금 대참사가 나버렸어. 지금 빨리 병기를 떨어져야 된다군. 그게 무슨 소리야? 아 혹시 너 병기 나라에 가본 적이 없니? 오 맞아. 아 그렇다면 내가 병기 나라로 초대해 줄게. 다들 따라해봐. 가자 가자 병기 나라로. 가자 가자 병기 나라. 여기가 어디지? 드디어 내려왔구나 친구. 아, 여긴 바로 너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병기스 나라야. 병기스 나라. 좋았어.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거는 너가 싸질러 놨던 똥들이야. 크고 우람해. 오 멋있다. 너가 싸질러 놓은 똥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병기스 나라의 첫 번째 파이프가 막혀버렸어. 빨리 이걸 뚫어줘야 돼. 미안해. 하지만 뚫을 방법을 몰라. 아, 걱정 말라고 친구. 내가 그럴 줄 알고 똥으로 만든 곡갱스를 준비했어. 똥 곡갱스? 폭스. 이걸로 똥을 빠르게 치워버리면 돼. 나만 믿으라고 친구. 좋았어 친구. 아주 잘하고 있다구. 다 뚫은 것 같아. 아 좋았어 친구. 드디어 첫 번째 파이프를 뚫었구나. 하지만 친구 아직도 실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구. 일단 너가 일단 뭐냐 니 너가 일단 치워놓은 똥들 일단 나한테 줘보겠니? 아 여기 있어 질퍽. 오 질퍽? 아, 이 좋았어. 이 똥들을 이용해서 내가 아주 좋은 무기스를 만들어줄게. 잠시만 말투... 기다려보라고 친구. 말투 너무 멋있어. 됐어. 야 친구 이걸 받으라고. 질퍽스 혹스 혹스 냄새 혹스 냄새 지독스. 이건 임 너가 싸질러 놓은 똥을 이용해서 만든 똥스 가버스들이야. 그리고 똥스 검이지. 혹스 이 똥에서 고등어 냄새가. 혹스 이걸로 너가 앞으로 싸워야 될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이걸로 너희 그 친구들을 빠르게 없애야 된다구. 헉, 그 정도면 내가 충분한 것 같군. 좋았어, 그럼 가자구 친구. 가자. 에, 좋았어, 여기야 친구. 여긴 바로 그 병기스 나라에 있는 두 번째 파이프야. 파이프 많아, 너무 많아. 하지만 그리고 이 두 번째 파이프는 이 병기스들에 있는 똥들을 빠르게 내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오, 근데 정말 중요한 녀석이군. 아, 근데 너가 쉽지 않고 그냥 넘겨버린 바나나스들로 인해요. 지금 이 두 번째 파이프가 막혀버렸다고. 이번에도 내 잘못이야. 미안해. 에이, 이럴 수가. 저기 쉽지 않고 넘겨버린 통 큰 바나나가 있어. 빨리 처리해줘 친구. 아주 크고 우름하군. 내가 처리해주지. 이야 이 녀석
감히 소화가 덜 됐겠다. 내가 와그작 씹어주지. 아주 크고 우람한 녀석이구만. 헤, 이 녀석. 좋아서 잘하고 있어, 친구. 좋아서 드디어 잡았어, 친구. 좋아서 친구, 덕분에 두 번째 발표가 드디어 열렸어, 친구. 이제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파이프로 갈게, 친구. 고고싱. 여기가 드디어 많은 똥들을 지하로 내버려내는 세 번째 파이프야, 친구. 헉스. 근데 이 세 번째 파이프가 누가 보낸지 모르겠는데 시금치로 가득하게 됐어, 친구. 바로 이렇게 말이야. 이게 시금치라고? 그래서 빨리 이 시금치들을 빨리 치워줘, 친구. 나만 먹으라고. 잘하고 있어, 친구. 힘내, 친구. 잘했어, 친구. 드디어 모든 시금치를 다 뚫어냈어, 친구. 아, 시금치들 이렇게 강력한 거였나? 앞으로 이 병기스 나라에 똥이 막히지 않도록 이런 시금치들은 안 보내줬으면 좋겠어, 친구. 미안해, 내가 요루루 잘 설득할게. 잘했어, 친구. 이거는 이 병기 나라에서 주는 상이야. 똥 트로피지. 엥? 엥? 이거는 병기 나라에서 정말 잘했다는 뜻으로 주는 상이야. 그리고 이것도 떨어져 있었어. 5만원짜리인데. 어?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너가 너 친구가 가졌으면 좋겠어, 친구. 고마워. 그럼 이만 이 변기물을 타고 내려가면은 다시 현실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럼 잘 가라고, 친구. 보고 싶을 거야. 안녕. 잘 가, 친구. 꿈이었나? 꿈이 아니었는데? 꿈이 아니었는데? 뭐지? 아유, 내가 못 살아. 안 치면 얘들아 일어나, 요르르 일어나! 왜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엄마가 있잖아, 아침부터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 변기가 펑 하고 폭발해 있더라, 아주 그냥. 뭐? 근데 거기서 내가 뭘 발견했는지 알아, 요르야? 내가 어떻게 알아? 뭔데? 너 어제 시금치 안 먹고 버렸지? 아, 그 변기에 들어와 갔다 온 거 그것도 집어왔어? 깨끗이 씻었어. 어쨌든 엄마가 시금치 다 먹으라고 했는데 이거를 변기통에 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변기가 막혀가지고 뻥 터진 거 아니야. 응? 엄마 안 버렸어. 그치라고 맛이 없었는걸. 으휴, 내가 못 살아. 근데 이 돈은 뭐지? 돈이잖아. 돈... 아유, 이가 변기통에 돈을 숨겨놨었구나. 비상금을 또 숨겨놨어. 여보! 유? 정말 꿈이 아니었나 보네. 돌아와, 요정아. 보고 싶어.